2019 7곡 호우평화 술래길 대장정 캠핑 대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7곡군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상북도와 7곡군이 주최하고 경부일보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우평화 정신을 함께 공유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평화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갈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캠핑 대회는 전국에서 참가한 가족 및 친구 단위 체험팀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온 참여하는 모든 가족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도 가슴에 새겨가고 또 뭔가 2박 3일에 이 순례길이 아주 의미 있었다는 것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할수 있는 이 시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뜻깊은 호국 대장정 순례 캠핑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국평화 순례길 대장정 캠핑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첫째 날 7곡부 야외 캠핑장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주차하며 캠핑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날 저녁은 각자 팀들이 준비한 캠핑 요리, 냄비밥을 하거나 고기를 굽고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봅니다. 가족들이랑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캠핑 이외에도 둘째 날과 셋째 날 7곡 호국평화 기념관과 가산산성, 다부동 전적기념관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호국 영령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애국애민 정신을 키우고 배웁니다. 또 7곡 사랑 상품권으로 7곡의 전통시장인 외관시장에서 쇼핑한 재료들로 캠핑 요리 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국용사 충원비에서 참배하며 캠핑을 마무리해 이번 캠핑 대회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뭐 역사나 그런 것도 잘 알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캠핑 대회는 호국의 고장 7곡에서 캠핑을 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가족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